왕주님 먹고 싶은 거 참는 법 좀요.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있잖아. 다이어트 하면 되게 배고픔, 힘없고 막 영양 부족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. 그게 절대 아니고 다이어트는 오히려 반대야. 배가 부른 상태여야 되고 더 생기가 돌아야 돼. 건강해야 돼. 더 힘이 넘쳐야 되고 그래야 해요. 그게 다이어트예요. 다이어트라고 해서 무조건 굶고 막 안 먹고 조금 먹고 막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. 배가 부른 상태랑 배가 고픈 상태가 있다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더 음식이 땡기고 더 음식을 참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.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배가 부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.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가 계속 고플 시간이 없이. 그래야 다른 음식 생각이 안 난다고. 만약에 생각이 나더라도 충분히 참을 수 있어요. 만약에 내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치킨 생각이 나면은 아, 배가 부르니까 좀 참자가 되거든요. 근데 배가 고프면 치킨 생각이 딱 나자마자 시켜먹게 된다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번을 먹어요. 야채 같은 거는 많이 먹어도 고기 한 조각 먹는 거랑 야채 많이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? 그렇기 때문에 야채 많이 먹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예전에 다이어트 했을 때 20kg 뺐을 때는 그 당시에는 진짜 사람들이 오히려 다이어트 하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다, 얼굴에 혈색이 돈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절대 굶지 않았거든. 키는 별로 크진 않지만 농구를 크게 하지 않을 거야. 절대 굶지 않았거든. 절대 안 굶었어요. 오히려 트레이너가 굶으면 존나 뭐라 그랬어. 그때 하루에 먹던 칼로리만 해도 2400칼로리? 막 이렇게 먹었어요. 저염식, 무염식이었지. 그렇게 해서 2400칼로리를 먹은 거죠. 치킨 한 마리 먹는 것보다 야채를 6개 먹는 게 훨씬 건강이 좋아요. 훨씬 칼로리도 적고 좀 한 4시간에 한 번꼴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.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. 다이어트 8끼 다이어트 할 때 주로 뭐 드셨어요? 닭가슴살, 고구마, 양상추, 양배추, 파프리카, 마늘, 양파, 버섯, 브로콜리 이걸 다 한 끼에. 그리고 간식 토마토, 아몬드, 그리고 계란. 계란도 한 3개, 4개인가 먹었을걸? 그런 거 먹으면 간에 기별이 감. 그걸 다 먹는데 간에 기별이 안 가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?